자, 코렉터에 이용한 다섯 번째 동작은 사이드 암서클 동작을 들어갈 거고요. 머메이드 자세에서 왼쪽 다리만 뻗어주시고 우리 오른손은 이렇게 팔베개에서 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 호흡 천천히 뱉어주면서 머리 위로 쭉 서클 그려서 돌아와 주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왼쪽 흉근 라인이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팔이 뒤로 제껴질 때 쭉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말린 등어깔가 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와, 너무 시원해요. 굳은 어깨 관절도 한 번씩 풀어주면서 길령씨 아니 곧 잠들 것 같아요. 길령씨 괜찮아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길령씨 나 이렇게 술 한잔 하신 거 아니죠? 지금 괜찮아요?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발그레발그레해졌지? 근육이 이완되니까 이렇게 릴렉스가 된답니다. 근육이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눈이 약간 풀린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대로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실 때는 눈을 감고서 해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요. 다시 여러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근육의 힘이 풀리시면서 조금 더 이완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거예요. 자, 우리 시각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차단해주시면서 근육 풀림을 조금 더 느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쭉 회전해주시고 제일 내 흉근이 땡긴다는 부위에 멈춰서 10초간 유지를 해주셔도 돼요. 쭉 늘려주시고 그대로 차렷차렷 돌아와주세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뒤로 돌아서 반대쪽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왼쪽 같은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왼쪽만 엄청 늘어나겠어요. 오늘 왼쪽이 순환시대. 아, 왼쪽이 순환 당했으니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완시켜주면서. 자, 다시. 자, 팔을 넓게 멀리 우아하게 쭉 뻗어주시고 다시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한번 더 어깨 관절 후 풀어주시고요. 이때 시선은 같이 따라가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넓게 이완. 다시 마시면서 돌아와 주시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약간 몸이 쭉 처진다는 느낌, 이완되는 느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스트레칭 해주시고 천천히 코렉터 짚고 일어나 주시면 돼요. 너무 편하다. 너무 좋아요. 좋죠? 네. 이렇게. 진짜 너무 좋다. 또 왼쪽만 가벼워졌어요. 거기 날아가겠어. 왼쪽만 날아가겠어, 우리. 자, 이렇게 저희 다섯 번째 동작 마무리해볼게요.